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해바라기 디자인 액자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램퍼라르의 모든 디자인은 직접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재료 손질이 끝난 꽃들의 줄기를 잘라주세요. 먼저 거베라의 줄기를 자르고 원하는 위치에 놓아보세요. 거베라는 키트 중 해바라기와 비슷하게 생긴 가장 큰 꽃으로 액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으로 프렌치 마리아느는 꽃받침에 가시발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가시발을 그대로 두면 꽃의 높이가 높아지고 제거하면 꽃의 높이를 낮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이제 메인 꽃들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원하시는 곳에 자유롭게 디자인해주시면 됩니다. 정해진 위치는 없으니 자기만의 해바라기 액자를 만들어보세요. 꽃들의 위치를 정해주셨으면 작은 꽃들을 써볼게요. 먼저 안개꽃으로 그림 속에 작은 잎을 풍성하게 표현해볼게요. 액자가 더욱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됩니다. 다음 수국으로 꽃과 액자 사이 공간을 채워 넣어주세요. 큰 꽃들의 빈 공간을 메꿔 안정감 있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생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칼립투스로 잎사귀를 표현해 볼게요. 유칼립투스를 사이사이 넣어주세요. 줄기를 잘라 적당한 크기로 포인트를 준다는 느낌으로 배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귀여운 버튼 플라워를 사용해 볼 건데요. 동그랗고 보송한 질감이 귀여운 꽃이에요. 줄기를 잘라 원하시는 위치에 대보세요. 버튼 플라워는 줄기를 길게 잘라 쓰셔도 좋고 줄기를 끝까지 잘라 얼굴만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글루가 튀어나온 부분을 감추기에도 아주 좋아요.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버튼 플라워를 활용해 보세요. 이제 완성된 디자인을 부착해 볼 건데요. 저는 글루건을 사용했습니다. 처음 글루건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아래쪽에 배치된 꽃부터 붙이면 좋습니다. 가벼운 소재는 소량의 글루만 사용하는 게 좋고 무거운 꽃들은 생각보다 넉넉하게 글루를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꽃이 망가지지 않게 조심히 꾹 눌러주세요. 배치해 두었던 위치를 기억하고 그대로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손이 닿기 힘든 부분은 핀셋을 이용해 주세요. 한 송이씩 붙일 때마다 액자에 생기가 넘치네요. 이제 완성! 10분 정도 글루가 완전히 굳을 수 있게 기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